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4월이 봄에 굉장히 제철인 이 정어리를 가져와 봤습니다. 근데 정어리 쌈밥이라는 음식인데요.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이 정어리 쌈밥이라는 거는 뭐 여수, 순천, 광양 이쪽, 전남 그 남부, 남해안 쪽 이쪽에서 좀 해먹는 음식인데 이 정어리를 생선조림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졸여가지고 쌈밥처럼 이렇게 싸먹는 이쪽 지역의 향토 음식입니다. 이게 좀 굉장히 좀 지금 제철에 맛이 좋습니다. 이 정어리가. 정어리 쌈밥 이거 만드는 과정 잠시 보시고 오시죠. 자, 냄비에다가 한번 무나 아니면 이렇게 저는 감자를 좋아하니까 감자를 깔고 이 위에다가 정어리를 올렸습니다. 예. 지금 정어리가 굉장히 맛있을 때예요. 그리고 이제 이 위에 고사리를 싹 덮어주시고요. 양념장을 싹 뿌려주세요. 양념은 그냥 뭐 고등어 양념 하듯이 좀 매끈하게 해가지고 뭐 간장, 뭐 고추장, 고춧가루, 뭐 다진 마늘, 생강 살짝 달달하게 매실청 좀 넣어주시고 맛술도 좀 넣어주시면 좋고 이 고사리가 살짝 장길랑 말랑하게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푹 한번 끓여내줍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잘 졸여진 거에다가 대파하고 청양고추를 위에 싹 두르고 이대로 조금만 더 익혀주시면 완성입니다.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 정어리 쌈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무나 이 감자 같은 거 안 넣으셔도 돼요. 이 고사리 자체만 해가지고 넣으셔도 충분히 좀 맛이 납니다. 이게 참고하셔가지고 조리해 드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정어리가 또 굉장히 싸요. 굉장히 많은 양을 샀는데 5,000원밖에 안 합니다. 정어리가. 자, 이제 말은 그만하고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잘 씻은 상추에 밥을 적당히 올리고요. 정어리를 좀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한 두 마리 정도 넣어주고, 고사리 살짝 넣어주고, 쌈 싸드시는 건 뭐 기호에 맞게 싸드시면 될 것 같아요. 고추, 마늘, 자, 된장 이렇게 넣어서 진실의 미간이 작동을 하네요. It's my style. 자,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. 뭐 싸먹은 거 자체를 먼저 더 좋아하기도 하고. 자, 물미역에도 이제 뭐 다시마나 이런 거에 싸드셔도 되는데 이거 배추에 싸드셔도 되고. 예. 된장보다 마늘을 넣고 요거는 이 물미역을 좀 맛을 더 좋게 하려면 초고추장 살짝 찍어가지고 요렇게 드시면 또 맛있습니다. 아우, 그리고 이 조림 고사리 자, 이제 포슬포슬하게 잘 졸여진 감자. 야, 진짜 이 감자만 있어도 밥 몇 그릇 뚝딱 먹겠다. 감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호라서 좀 첨가를 했어요. 여러분들 감자는 안 넣으셔도 돼요. 굳이 안 좋아하시면. 이런 거는 좀 봄 따뜻해지면 어디 평상 같은데 시골 평상 같은데 앉아가지고 조리 와가지고 먹으면 또 기가 막힌데.
이 정어리는 뼈째 드셔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. 뼈가 잘 부서져서. 조림으로 좀 오래 조리를 하면 뼈까지 잘 부서집니다. 야, 물엿 보니까 또 과메기도 땡기긴 하네. 아이고, 아이고. 뭐든지 생선 같은 경우는 좀 제철에 철 맞게 해가지고 먹는 게 가장 또 맛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또 굉장히 맛이 좋네요. 정어리가 감자랑 같이 해서. 아, 큰 쌈 한번 싸볼까요? 놓고 정어리, 고사리, 야채도 같이 놓고. 아, 채소. 어떤 분께서 댓글로 야채라는 말 이거 이래 잔재다, 채소란 말로 바꿔 쓰라.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네요. 네, 앞으로 저도 채소라는 말을 좀 많이 읽도록 자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약한데? 크기가? 감자 고사리도 또 넣고 쫙 이렇게 간이 크게 해서 역시 쌈을 한 입 크게 먹어야 해. 크게 먹어야 좀 맛있네. 밥 위에다가 장어리 올리고 물미역에 생마늘 딱 해서 잘 싼 다음에 자 어, 감자 진짜 잘 익었다. 촬영 중인데 옆에 안 나온 데서 진짜 이거 한번 먹어봐요. 아니면 여보 나오는 거 혹시 뭐 모자이크 처리하든지. 이게 정말 맛이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. 그래서 제 여자친구한테도 검증을 한번 받으려고요. 냄새가 진짜 맛있어. 뭐 뼈 이런 것이 씹혀도 뭐 전혀 이질 않고 부드럽고 맛있죠. 진짜 맛있다. 이 맛이 진짜 정어리 쌈밥. 그렇다니까 여러분들. 이게 제가 뭐 아무 음식이나 다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요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. 제철 이 정어리는 진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들. 진짜 맛있습니다. 저기 요거 꼭 있으니까 좀 이따 먹고 싶은 얘기 내가 저기 해줄게. 이렇게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, 진짜. 자.
비린 맛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왜냐하면 좀 나중에 오래 졸일 때 뚜껑을 열고 청양고추 이렇게 대파 이런 걸 넣고 좀 졸여내면은 같이 날아갑니다. 요리하실 때 참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. 여러분들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제철 정어리는 여러분들 뭐 수산시장 가시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생물 정어리를 좀 어렵지 않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이렇게 쌈밥으로 만들어서 즐기시는 거 굉장히 좀 제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맛이 좋습니다. 지금 정어리 꼭 한번 댁에서 해 드셔보시든지 아니면 뭐 이쪽 남해 이쪽에 내려오시면 심심치 않게 정어리 쌈밥을 판매하는 그 식당들을 볼 수 있거든요. 거기 가셔서 놀러 오실 일이 있으면 거기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네. 아무튼 오늘 정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